네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너의 낭만기를 봤자 그것이죠. 이건 이 문장은 그것은 어떤 니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고요. it is를 묻지 않으니까 이 문장을 만들 때는 it is 말고 it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겠죠. 그리고 무슨 why야, why는 왜라고 묻는 거냐, 어떠냐고 묻는 거냐, 임마. 그래서 너의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your trip? how is it? How is your trip?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여행이 어떻다, 뭐 좋다, 뭐 재미없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대신에 나의 여행 대신에 뭐 써서 대답해요? It을 쓰죠. 그래, 대답 속에 it이 들어 있습니다.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고, Okay, 지금 무슨 상황인지 봐봐. 친구한테, 여행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 왔고, 야, 여행 좀 어때? 그랬더니, 아, 좋아, 좋아, 엄청 좋아. 이러고 있어.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무엇이 원더풀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나의 여행이죠. 나의 여행. 니 여행 어떤지냐고 물었는데, 니 여행 어떻다고 대답하냐? 내 여행 어떻다고 그러냐? 나의 여행 대신 왔죠. 그러면 영어로 뭐 대신 온 거예요? 오케이. 예, 자미나, your가 무슨 뜻이야? you가 너겠지. Your가 무슨 뜻이야? 그럼 너의 여행이란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너? 나의 여행이라가 나의 여행. 아까 보였어, 그리고. 나의 여행이 뭔지. 마이 트립. 원더풀 뜻이 뭐예요? 훌륭한.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여행? 훌륭한 여행. 어떤 시절은 훌륭한? 어떤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어떤 여행? 훌륭한 여행. 멋진 여행. 끝내주는 여행.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is 그랬더니, 아마 길어봤자 없어졌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My trip is wonder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저 강아지 좀 봐. 그래서 저 강아지라고 그러고 있어. 강아지 몇 마리인 것 같아? 한 마리죠. 됐습니까? 멀리 있는 것 같아?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더입니까? 더는 그 강아지 할때 쓰는 거 아니야? 딴 강아지 말고 그 강아지. 저 강아지, 저 강아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멀리 있는 거 하나야. 진짜 많이 했어. 와.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자, 멀리 있는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의 저란 단어가 영어로 뭐냐고요? 자, 그러면 저 강아지 좀 봐가 뭐예요? Look at the puppy입니까? 오케이. 자, 이거 선생님이 이 설명 몇 번째 하는 거야, 자민이한테? 이거 말고 이거랑 비교해서 가까이 있는 한 개를 가리키는 느낌은 뭐였어? 가까이 있는 한 개를 가리키는 느낌,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 이 또는 이거, 이건 영어로 뭐였어?
선생님이 11번째 얘기한다, 11번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공부도 하고 와.